498번이요.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멈춘 다음 C로 도착했다. 그래서 버스가 A에서 B로 갈 때까지 B로 갈 때까지와 B에서 C로 갈 때까지 최고 속력에 각각 60이었어. 20인 순간 적어도 n번인데, 이제 n번을 것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래야 돼? 거리. 그리고 얘는 속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까지 최고 속력이 여기가 60이라고 치면 60. 그럼 얘는 이렇게 60까지 갔다가 B까지 도착해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또 A에서, 뭐지? A에서 B로 갈 때, 네. 그 다음에 또 B에서 C로 갈 때도 60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20km인 구간은 가는 도중에 여기가 60이면 가는 도중에 한 요쯤에 한 20km 구간이 이렇게 있겠네. 하나, 둘, 셋, 네번 있겠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속도가 점점점 나다가 다시 감속해서 속도가 빵! 다시 감속해서 빵!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20한번 되고 내려오는 도중에 20한번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게 4번. 최소한. 네.